안녕하세요. 아이언캐드 Q&A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캐드 2022 한글 버전에서 스케치 평면의 카메라 방향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케치 평면 하나 띄워놨는데요. 보시면 XY축 방향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항상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작업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우선 여기는 취소를 하고요. 상단 보시면 옵션 보이시죠?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 보이실 거예요. 카메라의 X축은 수평, Y축은 수직 체크해 주시고, X축은 오른쪽, Y축은 왼쪽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적용 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D 쉐이프를 이용해서 먼저 스케치 방향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Y 평면상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XY축 방향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